우와, 別れ話? 실시간으로 개꿀잼 팝콘각을 잡아버린 오늘의 주인공 호타루. 아침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장면을 그대로 목격해버리는데요. 그걸 함께 지켜보고 있던 호타루의 친구 히비키는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하나노이쿤じゃない? 하나노이쿤? 호타루 싫어나이노? 저 물맞은 남자가 옆반의 하나노이군이라는 히비키. 하나노이는 두뇌 천재, 얼굴 천재로 소문난 말 그대로 엄친아 친구였죠. 하지만 자기 반 친구 얼굴도 다 외우지 못한 우리 호타루는 하나노이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존잘남 하나노이가 지대로 차이고 있었죠. 뭐이? 안타니마토모나恋愛なんて一生できないから 존잘남도 저렇게 차일 수 있구나. 그 장면을 보던 호타루는 좋아했던 사람한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그런 호타루에게 사랑하는 만큼 미움도 커질 수 있다는 히비키. 호타루도 연애를 해보면 알 거라고 말합니다. 사귀는 사람이 생긴다는 건 어떻게 보면 친구보다 더 우선시해야 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 호타루에겐 이해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네, 호타루는 한창 좋을 나이, 고등학생이지만 연애하는 담을 쌓고 살아왔죠. 다들 고등학교쯤 되면 연애 한두 번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양생 여러분들 그런 그렇죠. 호타루는 온화한 일상만 있다면 연애 같은 건 평생 못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호타루야, 그러다 너 혼자 늙는다. 아무튼 그렇게 히비키와 즐거운 수다 시간이 끝이 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 하늘에서는 눈이 예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사모 서사즈니 요뽀도 쇼크だったのかな. 아까 차인 게 충격이 컸는지 하나노이는 우산도 안 쓰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노이가 이해되지 않는 호타루. 대체 어떤 기분이길래 다들 사랑 같은 걸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며 하나노이에게 말을 겁니다. 가제 히자이마스요. 이 둘이 이어질 확률 3만%. 이날 별 생각 없이 내민 우산은 스노우볼을 굴려 히나세 호타루짱다요네. 스키데스. 바로 그냥 다음날 학교에서 고백을 박아버리는 하나노이. 야, 하나노이야, 너 이래서 차인 거 아니냐? 호타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머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노이를 바로 그냥 무회전 슛으로 차버리지만 하나노이의 구애 활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호타루가 고백을 거절했더라도 우리 하나노이는 상대에 대한 배려고 보고 개샹 마유웨이로 바로 그냥 등교길에 호타루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고백은 기노 대초니 오고도와리시타 하즈죠. 마즈와 보크노 코토 시테모라에르요니 간바로우카나테. 시키지도 않은지 참 잘하는 하나노이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하나노이와 함께 등교를 하는 호타루. 어제 그 고백 때문에 등교길에서부터 주변 학우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그 꽃미남 하나노이가 대놓고 교실에서 고백 공격을 시전했으니 그럴만도 한데요. 그리고 그런 하나노이가 고백한 사람이 당연히 엄청난 미인일 거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지 맘대로 호타루에 얼평을 해버립니다. 호타루는 잘못한 게 없는데 부담이 잣대버리는데요. 이게 진정한 고백 공격인가. 아무튼 일단 등교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한 호타루. 하나노이는 호타루에게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에 대해 물어보게 됩니다. 例えば髪型とか 短い方が 샴푸가 楽でいいかな. 머리 감기 편해서 짧은 머리가 좋다는 호타루. 진짜 얘도 연애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호타루는 하나노이에게 왜 하필 자신에게 고백을 했냐고 물어보는데 그 물음에 하나노이는 호타루가 우산을 씌워줬을 때 운명 같은 걸 느꼈다고 말합니다. 옆집 아줌마가 씌워줬어도 운명을 느껴버릴 것 같은 하나노이의 발언. 사실 하나노이는 잘생긴 얼굴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은 많았지만 하나노이와 조금만 얘기해도 다들 금방 멀어졌습니다. 호타루짱은 이마모 고야테 후츠니 보크토 샤베테르 소유 토코로카나. 뭔가 가벼워 보였지만 하나노이의 한마디 한마디는 꽤나 진심이 담겨있는 모습이었죠. 그런 하나노이의 말들을 들으며 의외라고 생각하는 호타루. 시간은 조금 더 흘러 다음날 호타루는 교무실로 물건을 옮기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それ 重くない? 아, 고메. 이마 職員室に 持っていくとこ. 에? 하나노이군? 髪が 짧은 머리가 취향이라는 호타루의 말대로 길었던 머리를 바로 그냥 잘라버린 하나노이. 야, 하나노이야, 이건 진짜 너무 부담스럽다 얘. 하나노이의 이런 급발진이 당연히 이해되지 않는 호타루는 기겁을 해버립니다. 저 리액션이 어찌 보면 당연한데요. 하나노이는 일단 외모부터 취향에 맞추기로 했다면서 머쓱한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교무실로 물건을 옮기면서 호타루는 하나노이에게 오히려 사과를 하기 시작합니다. 誰かを特別好きになるって気持ち本当によくわからなくて. 호타루야, 너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나노이가 뇌절하는 거라고. 하나노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옳았구나, 그러면 시험삼아 사귀어보지 않을래를 시전하는데요. 선나노 하나노이군을傷つけちゃうだけじゃん. 개철벽치는 우리 호타루에게 하나노이는 지금부터 눈치 없어져볼게 얍. 세상에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은 없다면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달달한 멘트 일발 장전해버립니다. 분명 하나노이는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었지만 나쁜 애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날 점심시간 호타루의 절친 히비키가 남자친구와 약속 때문에 점심을 같이 먹지 못하게 되어 호타루는 혼자 점심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호타루 레이더 발동시킨 부담남 하나노이가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一緒に食べない? 호타루는 무심코 따라오긴 했는데 명색이 한번 찬 상대인데 이렇게 여지를 주는 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호타루 너무 착해버리죠. 하나노이는 만두를 건네주면서 호타루와 함께 먹어서 더 맛있다고 말합니다. 호타루는 연애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지만 누군가와 함께해서 즐겁다는 기분을 알 것 같다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데요. 아래? 피아스와? 호타루짱 チャラそうなのあんまり好き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 호타루 때문에 피어싱까지 빼버린 하나노이. 호타루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바로 인출해줄 기세입니다. 호타루는 억지로 자기한테 맞출 필요는 없다면서 하나노이가 좋아하는 걸 소중히 하라는 말을 하는데요. 알았다. 호타루짱이 気になるなら 피아스와 戻すよ. 점점 호타루의 세계로 들어오는 하나노이. 호타루는 체육 시간에 하나노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자신 때문에 피어싱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죄책감과 하나노이가 머리를 바로 잘라버린 것도 그렇고 타인에게 맞추려고 자신을 너무 신경 쓰지 않는 점도 그렇고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방과후 시간이 찾아옵니다. 一緒に 帰らない? 호타루의 머리핀을 빌려간 친구가 운동장에서 그대로 잃어버린 탓에 운동장을 뒤져보겠다는 호타루. 하지만 운동장은 이미 눈이 뒤덮여버린 상황이었죠. 여기서 머리핀을 찾는 건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일단 집으로 돌아가 내일 아침 일찍 가서 찾아보기로 하는 호타루. 밤 시간이 되고 갑작스럽게 하나노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호타루짱이 落とした 헤어핀って 갑자기 호타루가 잃어버린 머리핀을 물어보는 하나노이. 삘이 좋지 않습니다. 네, 하나노이는 지금 혼자 학교 운동장에서 호타루의 머리핀을 찾고 있었죠. 호타루는 그 사실을 알아채자마자 바로 운동장으로 달려가는데요. 호타루짱. 호타루 부담 32,000%. 우산도 쓰지 않고 땅바닥을 뒤지며 머리핀을 찾고 있습니다. 호타루는 더욱더 알 수 없어져 버렸죠. 어째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그 말에 하나노이는 君が 笑ってくれるかと思って 호타루가 웃어줬으면 한다는 말. 그 말을 듣자 호타루는 지금까지 하나노이가 해줬던 일들이 전부 자신을 웃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노이군! 뭐... 야메요! 갑자기 분위기 지랄 연병. 호타루는 진심으로 하나노이가 걱정되어 화를 냅니다. 이렇게 손이 꽁꽁 얼면서까지 찾아준들 호타루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죠. 호타루는 둘 중 하나밖에 행복해질 수 없다면 자신은 앞으로 사랑 따윈 절대 하지 않을 거라면서 눈물을 보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노이도 놀란 눈치였죠. 이날의 기점으로 하나노이는 호타루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하나노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요. 호타루도 그때 화를 낸 것 때문에 어떤 얼굴로 봐야 할지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었죠.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을 하며 하루 이틀 그러던 중 호타루짱 하나노이군. 하나노이가 호타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핀을 건네주기 위해서였는데요. 이 머리핀은 호타루가 가족에게 받은 만큼 소중한 물건이었죠. 하지만 하나노이에게 이 머리핀은 호타루만큼 소중한 물건이 아닐텐데요. 이렇게까지 찾아준 이유가 뭔지 물어봅니다. いつも同じものを大切に使ってるからなくなったら 悲しい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 하나노이는 호타루에게 소중한 물건을 호타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사랑이 그런 것이라면 참 멋진 것 같다고 생각하는 호타루. 私も渡したいものがあるんだけど、これ。 호타루는 하나노이가 좋아하는 물건도 소중히 아껴달라면서 자판기 밑에서 찾아낸 피어싱 한쪽을 건네줍니다. 하나노이와 함께 있으면 처음 느끼는 감정이 많아지는 호타루. 마음이 넘친다는 게 뭔지,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뭔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いつか私にも 恋はできるかな? 호타루ちゃんにもいつか絶対 特別な誰かを好きだと思う日が来るよ. 하나노이의 진심 어린 말들이 호타루의 심박수를 높입니다. 거의 뭐 화보지 발매해버린 우리 하나노이. 그런 하나노이를 보고 호타루는 용기를 내는데요. 本当に? 오타메시카라でもいい? 사랑 같은 거 못할지 모르지만 호타루는 누군가를 좋아해보고 싶습니다.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호타루의 마음에 응답하듯 誰かを好きになってみたいって. 야, 달달하다 달달해. 그렇게 비록 시험삼아이지만 태어나서 처음 호타루에게 남자친구가 생기게 됩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노이가 생각하는 사랑과 호타루가 생각하는 사랑이 다를지도 모르지만 미치노 세카이에 와타시와 이뽀 후미다시타노데스. 이 둘의 사랑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애니메이션은 하나노이 군과 성사병입니다. 하나노이 군과 상사병은 이번 24년 2분기 신작 애니메이션으로 존잘남 하나노이와 사랑을 모르는 호타루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로맨스 애니메이션인데요. 준나게 부담스러운 하나노이 군이 조금 거슬리긴 했지만 그런 배려심 넘치는 하나노이 덕분에 사랑을 배워나가는 호타루의 모습이 굉장히 달달한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신작 애니메이션인 만큼 아직 1년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달달한 장면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프닝 노래도 좋고 무엇보다 엔딩곡이 그 유명한 에브리 세컨드의 일본어 리메이크 곡이기 때문에 야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노이 얼굴이 아주 잘생겼기 때문에 내가 잘생
잘생긴 캐릭터를 좋아한다, 달달한 로맨스 애니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하나노이군과 상사병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